여행 갔다가 여행 가면 왜 좋나요? 여행 가면 기존 나의 카르마랑 벗어나서 좀 새롭죠?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? 저는 멀리 못 나가봤습니다만 딴 내가 익숙한 곳만 아닌 곳 가도 좋은 게 뭔가 새로 태어난 기분이죠. 과거 카르마와의 단절. 여기서는 아무도 날 몰라보고 어떤 기존에 내가 그 묵은 업대로 안 살아도 되죠. 그 약간 그 체험하는 거예요. 명상이 좋은 게 명상이 우주 여행 갔다 오시는 거예요. 지구의 모든 거 버려두고 갔다가 오면 딱 여행 갔다 돌아오면 뭐가 딱 다 공항에서 내리면 뭐가 이렇게 펼쳐질까요? 카르마가 막 몰려옵니다. 돈 막 이제 뭐 내일부터 출근 막 처자식 관계 뭐가 다 몰려오죠. 명상하면 그래요. 우주 여행 갔다 오면요. 다시 몸이 딱 몸으로 돌아오면 앞뒤에서 뭔가 카르마가 탁 달라붙습니다. 옥죄는 느낌이 딱 들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명상하다가 참나의 세계에 가 있다가 탁 돌아오면 돈, 배고파, 뭐해, 뭐해. 나는 언제나 장가 가려나. 막 이런 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. 쫙 몰려와요. 이 현대가, 현대 사회가 살기 힘든 사회인 게 광고 천국이잖아요. 이제 예전에는 광고를 집에서만 보고 길거리에 있는 간판을 봐야 봤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전화기로 하루 종일 광고를 보고 있는데 광고라는 게 다 사라, 사라, 웬만하면 사라. 이게 필요도 없었는데 사라, 사라. 사고 싶지, 사고 싶지. 세뇌 거는 거 아닙니까? 다. 얼마나 지금 탐진치의 그 번뇌에 시달리고 있겠냐는 거죠, 예전에. 농사 짓고 저 먼 산 보고 쉴 때랑 완전히 달라요. 예전보다 지금은 필수품입니다, 명상이. 안 그러면 이거 정신을 관리하기 아주 힘든 시대. 요즘 잠 안 자고 밤에도 불, 이거 스마트폰 또 보고 있어요. 뇌가 엄청나게 혹사당하는 지금 시절을 살고 계시죠. 자,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거, 잠시 여행 갔다 온 거랑 똑같아요. 근데 돌아오면 그 관계가 다 있어요. 그런데 뭔가 그래도 여행 가는 건 신선한 마음을 다시 가지고 살면 또 살만해지거든요. 너무 익숙한 게 싫잖아요.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몰라 몰라 하면서 명상을 하시면요. 똑같은 일을 해도 신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 이제 지혜와 육바라밀까지 끌어내면요. 거기서 삶을 개조할 수도 있어요. 이게 명상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.